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달 특급 홍보 어플을 네. 홍보 영상을 촬영할 건데요. 제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김포시청 홍보 담당관실 주무관 김태은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배달 특급 어플 홍보를 하러 나왔는데요. 제가 주인공은 아니고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김포 시민 여러분, 김포시장입니다. 아,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2개월이 지났고요.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참 큰데요. 김포에 한 5,700업소의 요식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시장님께서 1일 배달기사님으로 변신을 하셔서 김포 시민 여러분을 만나보려고 해요. 혹시 배달특급 어플 아시나요? 잘 알고 있죠. 오늘은 배달 특급 어플 홍보를 하러 나왔어요. 가보실까요? 갑시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애기들한테 인기 많으신데요? 연예인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배달 특급 3월 31일서부터 내렸는데 홍보 나왔어요. 정말 발 벗고 나서주시는 게 모습이 정말 멋있으세요. 지금 저녁 시간대인데 배달 주는 게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산동 한 곳이랑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두 곳. 행정복지센터면 구례동 행정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좋은데요? 빨리 준비합시다. 네, 화이팅! 안전하게 잘 배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자랑스러운 배달 특급. 할 때 입학하는 것 같다. 짠이 가방 너무 잘 어울리세요. 들어주실 건가? 하시죠. 홍보 나왔습니다. 아, 신호가 없네. 컷. 다 왔습니다. 네, 구례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전장이 필요해요. 전장? 짜잔! 우리는 고등학교, 대학교 오토바이가 전렸잖아. 퍼펙트. 아무도 시장님이 모르실 거예요. 들어가시죠. 죄송합니다. 배달시킨 분 계세요? 배달시키실 분 계세요? 예, 이쪽이요. 이쪽으로 오세요. 금방 오셨네요. 배달 특급입니까? 아. 네. 결제는 김포페이로 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시장님 아니세요? 네, 맞아요. 김포시장 정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3월 30일부터 배달특급 런칭 시작돼서 배달특급 꼭 이용해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김포페이 배달특급.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용하겠습니다. 다 된 거죠? 오케이! 어떻게 빵들 드셔? 아니면 하나씩 빨리 주문해 놓고 퇴근들 해야죠. 유튜브로 나가는 건가? 네, 유튜브로요. 유튜브 구독자 얼마죠, 기포씨가? 저희 지금 4,300명 넘었습니다. 찍읍시다. 만명 달성. 만 명이요? 화이팅! 네, 화이팅!